카메라 줘. 저물 먹어도 되나? 물 세야 되네. 주소가 어떻게 되지, 여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안녕하세요. 헤드립 아저씨입니다. 오늘, 일이 너무 늦게 끝났어요. 지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 계셨는데, 제가 잠깐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고양시 일산 서구, 오늘은 고양시 일산 서구 하이파크 2단지, 주방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방송 드리고, 인사 드릴까 합니다. 지금, 7분 들어와 주셨고, 돌아와 주신 분들 한 번씩,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뭐 바닥도 안돼 있고, 천장 뭐 도배도 안돼 있고, 지금 사실 좀, 좀 난장판인 현장인데, 우선 급한 대로 주방부터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들어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주시고요. 전기도 안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지금 플래시를 좀 비춰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이 정도인데, 조명도 있는 조명 그대로 그냥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랜드 아일랜드 식탁 뒤에 보이시죠? 요거하고 저쪽 비스포크 냉장고장,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조리할 수 있는 조리대,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주방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카페장. 지금 요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카페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아직 뭐, 와인잔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뭐 준비 안돼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공정을 지금, 만들어서,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이게 패턴 한 번만 펴주시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영상 뭐 다른 건 없고요. 자, 그랜드 아일랜드 하시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든 도어를 균등하게 제작을 해서, 걸레받이 없이, 이렇게, 바닥에서 한 3cm 정도만 띄우는, 그 다음에 손잡이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푸쉬형 방식으로 수납을 할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균등하게 n분의 1로, 이렇게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저쪽에서 대면형 주방처럼 이렇게 제작이 된 상태인데, 이쪽도 이렇게 좀 편하게, 시원하게 볼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지금 보호 필름을 지금 벗기지 않아서, 사실 좀 아쉽습니다만은 지금 먼지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색상은 크림 화이트 계열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이분들이 외국 여행을 좀 자주 다니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와인을 좀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이쪽에, 꽤 풍광이 좋은데, 이쪽은 뭐 책이나 이런 걸좀 수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셔서 이쪽에는 오픈장으로, 측면부는 오픈장으로 저렇게 제작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서서, 자, 돌아서게 되면, 네, 고양시 일산 서구 하이파크 2단지입니다. 자, 돌아서면 이렇게 청소기를 좀 수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셨어요. 청소기. 자, 청소기가 들어갈 수 있고 배터리 충전도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는 이제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들어가서 충전도 하고 먼지도 털고 아 집진 예, 집진을 하고 이제 마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자, 이쪽 상부 쪽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와인바가 들어설 자리예요. 이쪽에 와인바하고 커피 머신 예, 이렇게 해서 준비된 예, 공간이고요. 이쪽도 이렇게 오픈장이지만 위쪽은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예, 만들었습니다. 아, 우리 도선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늦게 제가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납 공간은 그렇죠. 수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도 달라지고 또 편해질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도선아 선생님 찬양 방송 제가 아주 자주 즐겨 듣는 방송인데 또 이렇게 제가 일하는 그 현장까지 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린다 그러면 지금 비스포크 냉장고 쪽에 아직 뭐 냉장고도 없고 뭐 조명도 안 돼 있고 도배도 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후드하고 렌즈는 그냥 살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냉장고 들어갈 자리요. 예,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최대한 여백이 없도록 빌트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공간을 유지했고. 자, 이쪽은 지금 여기가 지금 밑에 쪽이 보시면 여기가 식기세척기가 아니라 와인 냉장고 자리예요. 와인 500 정도 프리스탠딩용인데 이쪽에는 와인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이쪽은 수전이 좀 가성비 좋은 그냥 저렴한 수전으로 한 이유가 녹물이 좀 많이 나와서 이거 필터를 좀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필터 기능이 있고 호환이 되는 그런 모드로 해서 작업 진행했습니다. 이쪽에는 오븐렌지 빌트인으로 제작하고 아래쪽은 잠깐만요. 서랍이 이렇게 서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랍 서랍으로 되어 있고 뭐 이쪽도 이렇게 목찬넬이 없이 이렇게 여기 라인이 살아있죠? 없습니다. 바닥에서 발로 열어야 됩니다. 발로 열어야 되고, 위에서 열어야 되고. 자,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레인댄스 싱크볼 많이 아시죠? 네, 레인댄스 싱크볼. 가격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가격이 보통 50만원대에서 60만원대 정도면, 예, 가능하시고요. 아, 29년째 우리 도선아 선생님은 싱크대를 못 바꾸고 계신다는데 사용이 가능하시거나 뭐 특별히 쓰는데 어려움 없으시면 그냥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정말 꼭 바꿔야 되거나 불편하거나 그랬을 때는 공사를 하셔야 되지만 쓰는데 지장 없으시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실 레인댄스 뭐 폭포수 사업골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이 좀 잘 나올까요? 네. 자, 보시면, 뭐, 여러분들, 요런 건 뭐 잘 아시죠? 네, 요런 거는 빼고. 자, 이쪽에 레바가 있습니다. 이쪽에 레바가 좀 가까이 좀 해볼게요. 짠. 가격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 말씀해 주세요. 물 빠짐. 그렇죠. 물 빠진다는 게 뭐죠? 아, 요거? 아, 요거는 지금 보시면, 요 레바, 요거는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자, 물이. 내려가는 센서, 보이세요? 배수구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그렇죠? 네, 요런 기능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굳이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물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뚜껑을 손 안 대고도 바로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죠. 가격대가 보통 보면 뭐 6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 설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계세요. 계시긴 계시는데 가격이 지금 해외 직구 중국 쪽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보통 뭐 일주일 안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설치만 좀 따로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쪽 그 골드 야 무슨 뭐 금장식 같은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이제 물이 나오는 방식이고요. 자, 다이아몬드 느낌으로 해서 좀 가까이 틀어볼게요. 이거 옛날 무슨
그 사과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과망 뭐 감싸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이아몬드 느낌에. 네, 그런 느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를 반대쪽으로 다시 돌리면, 자, 요쪽에서는 요런 모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놓고 뭐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여기서 이제 채소 같은 거, 지금 수압이 조금 약한데 지금 밸브를 조금 줄여서 그렇습니다. 채소를 씻어서 여기서 털은 다음에 뭐 여기서 뭐 잘라도 되고 뭐 그런 기능으로 쓰시면 되겠죠. 뭐 용도는 다양하니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씻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과일 같은 거 여기서 씻어서 바로 올린 다음에 뭐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에다가 뭐 올려놓고 쓰셔도 되고, 뭐 그런 기능이죠. 그 다음에 도마가 각도가 또 아래로 내려가는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도 이제 쓰시면 됩니다. 톡톡톡톡 이렇게 잘라서 쓰시는 거죠. 그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요렇게 구멍이 다 타공이 돼 있는데 뭐 조리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키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이니까 나는 뭐 뭘 빼겠다 넣겠다 그런 것들만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또 요렇게 별도에, 네, 우리 저 도선 선생님 멋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멋있는 것보다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글쎄요. 네, 이렇게 해서 뭐 도마를 뭐 쓰지 않는다고 그러시면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고, 물을 조금만 빼볼게요. 물을 조금만. 네, 이제 배수가 되는 거예요. 아, 참고로 얘는 칼꽂이입니다. 칼을 꽂으면 젖은 상태에서도 물이 빠지게끔 밑으로 호환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지금 물이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닫히고 물이 빠지고 뭐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 닫혀놓고, 뭐, 늘 얘기하지만, 뭐, 이런 텀블, 지금 뭐, 텀블러 한번 준비해봤어요. 텀블러 이런 것들, 좀 씻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컵 세기를 이용해서, 예, 안에까지 깨끗이 청소가 되죠? 네. 이런 거, 이런 기능. 수압 여기는 좋은데요? 근데 사실 컵세기에 대해서 좀 분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 그거 그냥 솔로 닦지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그냥 간단하게 요새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내가 쓰던 컵 다시 먹기는 좀 찝찝하고, 또 안 씻어도 먹을 수 있는 컵이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헹궈서 이렇게 드셔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과일 주스를 드셨다 그러면 뭐 손 못 치기 싫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혼자 있는 분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헹궈서 다시 뭐 커피라든가 뭐 물을 드셔도 되고,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설거지는 사실 뭐 식색이나 손으로 하는 게 낫죠. 1인 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컵들 이용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컵세기 영상 올렸다가 그런 내용들 되게 많이 접했는데, 사실 그렇게 뭐 없어도 되지만 또 있어서 나쁠 건 없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또 요 옆에 또 이런 통이 또 패키지로 들어있어요. 네, 패키지.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국내에 뭐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아이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각도 조절들이 다양해요. 이게 도마가 있으면은, 예, 뭐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뭐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놓고 쓰고 뭐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 뭐 이런 기능들이죠. 이런 기능들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만약에 이런 기능을 좀 접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직접 구매하셔도 되고, 설치도 또 설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드림 아저씨 시간이 좀 많이 늦었어요. 제가 오늘 어디 다른 일을 좀 보다가 일을 하는 바람에, 자, 이쪽에는 밥솥을 좀 놓고 밑에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 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그랜드 아일랜드의 매력은 이런 거죠. 이렇게 약 길이가 3m 정도 되는데요. 지금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뭐 도배 뭐 바닥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망만 먼저 들어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저는 레인댄스 일명 폭포수
사각볼 60만 원대면 다양한 패키지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옵션들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뭐 우리 국내에도 멋진 사각볼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독특한 모양의 사각볼도 있다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